아, 오늘 스타일 굉장히 멋지신데 어떤 컨셉으로 입고 나오셨는지요? 아, 저는 오늘은 좀 이탈리아 느낌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이탈리안 스타일을 평소에도 좋아하시나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자유식으로 저는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스타일 아이콘이다. 추성훈 씨가 좋아하는 스타일 어떤 분일까요? 그 남자 그 안동훈 씨. 아, 네. 좀 많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추성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링 위에도 굉장히 멋있는데 오늘도 굉장히 멋있으신데요. 아, 수트와 그리고 나의 근육질 몸과 어떤 것이 더 자신 있다? 수트 양복. 예. 수트가 조금 멋진 거가 작군. 그냥 저는 몸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수트도. 몸이 더 멋있다. 아, 정말, 아, 그 선수다운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아, 그런데 굉장히 많은 그 여성분들께서도 좋아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그, 그런 정도까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자기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생각만 해요. 네, 남성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아, 너무 고마운데. 그래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같이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국에 계신데요. 앞으로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올해까지도 파스도 계획 갖고 왔어요. 일단 12월 말쯤에 좀 시합이 있는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가는 게 안 나가서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는 열심히 운동하고 재밌게 놀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앞으로의 활동이 너무나도 기대되는 그런 날이었고요. 아, 사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프레스들 앞에서 서시는 게 익숙하신가요? 우리 프레스는 바이든 마이드 한손으로 가르쳐 봤어요. 아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히는 건 좋아하세요? 사실 그걸 그렇게 많이 좋아합니다. 좀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링 위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그 사진이나 나이가 광고에 나왔을 때 그런 모습들 본인의 얼굴에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지. 링은 우연히 지금도 하고 또 보호법이요? 마셔는 된다. 지금도 하고 만족을 하십니까? 예, 두 개 다 만족.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 오렌지 카페에서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후 또 좋은 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멀쩡해요. 오늘 의사 컨셉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오늘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입었습니다. 와, 너무 멋있으세요. 멋지게 포즈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